성경 말씀 사무엘하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차 엔진을 수리하는 메케닉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메케닉 숍 가라지에서 엔진 뚜껑을 열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심장의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메케닉은 큰 소리로 그 심장 전문의를 불렀어요. 잠깐 이리 와 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좀 뜻밖의 일이라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라지 안에서 엔진을 막 열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메케닉에게 다가갔습니다. 메케닉은 일을 잠시 멈추고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조금 농담투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의사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동차 심장을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엔진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고치고 손을 보아서 나중에는 엔진이 아주 새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일처럼 저는 이 자동차의 심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은 거죠, 이런. 그런데 왜 선생님만 그렇게 돈을 많이 법니까? 이거 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그 심장 전문의는 빙긋이 웃으면서 조용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는 심장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동안에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차 엔진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엔진을 열고 한번 잘 수술을 해 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메케닉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심장 수술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와 쓰라린 경험들을 거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가운데서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 차례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참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철저한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고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장면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범죄와 오류로 인하여서 맺어졌던 비극적인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와 고통을 겪으면서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종의 모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이 더 강력한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 싸워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압살롬이 우울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도 아버지 다윗과 싸워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압살롬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된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선택하셔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은 사랑과 화해에 관하여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와 위치를 사용하여서 참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압살롬을 왕으로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분명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왕궁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서 여전히 마하나임 성읍에 지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선택했을 때에 다윗은 버림을 받고 왕의 자리에서 밀려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다시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백성들 가운데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한다
라는 이 여론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은 여러 번 나라를 건졌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초청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민심이 이렇게 다 통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20장에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는 이 감정의 골이 너무나도 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 자신의 동족 유다 지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를 다시 왕으로 모시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희는 특별히 나와 똑같은 유다 지파인데 지체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지휘하던 아마사에게 요압 대신 군대 장관의 자리를 맡기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런 말은요 유다 지파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에 크게 가담했던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던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왕이 되었죠.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이고 또 다윗의 친척인 아마사는 이 반역군의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이제 자기의 그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분명히 유다 지파에게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를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들의 배신을 먼저 용서합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보복하지 않겠다, 나는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뜻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그 지파 사람들이 반역을 주도했던 것에 대하여 배신감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를 배신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양떼들이었어요. 비록 잘못된 길로 빠졌고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던 이 백성들이었지만은 다윗은 자신이 먼저 그들을 품에 안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의 주도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말씀이죠.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없이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크나큰 아픔을 안겨다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들이 다가와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용서를 구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용서에 대한 모범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하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제자들 아닙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이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먼저 용서하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아마 힘든가 봐요. 그렇죠? 예.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은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한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악한 말로 공격을 했었어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것에 엄청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과거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자신이 왕의 친척으로서 가졌던 그 긍지를 이 다윗 때문에 다 잊어버렸다, 다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힘없이 쫓겨가고 있는 다윗 왕을 향해서 자기 마음껏 욕하고 저주를 퍼붓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를 멀리 두고서 따라가면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욕을 했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었다는 것은요, 다윗에게는 아직도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거리를 두고 그렇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로 공격을 했는데요, 사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먼저 시므이는요, 사울 왕과 그 가족이 죽은 것을 다 다윗의 책임이라고 여기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울과 세 아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이와는 반대로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주어졌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미친 듯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했지만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그 이유로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요압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죽이기는 했죠. 하지만 이것도 다윗의 지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요압의 행동을 정죄했고 자신은 이 범행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죠. 이스보셋은 사울의 왕으로서 잠시 왕이 되어서 다스렸지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다윗과는 무관한 일이었어요. 이스보셋은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배반자들에게 악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서 그들을 처형시켰어요. 다윗이 사울 일가에 피를 흘린 이 사악한 사람이라는 이 비난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자,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또 나라를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그렇게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기 뜻대로 왕이 되었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은 여전히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거짓된 말로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시므이를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부하 아비새는 자기가 가서 이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오겠다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먼저 여기서 스루야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은요, 요압과 요압의 형제 아비새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형제들은 사실은 다윗과 친족입니다. 너무나 용감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죽이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 사람들이 나서지 말아야 할다라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너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죠.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느껴오던 그 고통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이제 심의에 대하여 이해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들도 나를 적대시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소속인 심의는 더더욱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로 부하들을 오히려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심의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지나간 그 과오를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의가 비난한 것은 완전히 빗나간 말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다윗은 비록 사울왕의 가족을 해치지는 않았지만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피를 흘린 사악한 사람인 것은 맞았어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는 흉악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심의의 그 악한 저주의 말을 달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리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믿음대로 얼마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 일행을 따라가면서 오랫동안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또 저주를 계속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심적으로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지만은 다윗은 참 놀랍게도 시므이에 대하여 자제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용서한 거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이 얻게 된 영적인 성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쩌면 몇 달, 어쩌면 몇 주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압살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의 주위를 돌려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심의이죠. 자기가 그렇게 악한 말로 공격을 하고 왕을 저주했는데 나는 어떻게 무사할 수 있을까? 라면서 앞이 아마 까마득해져 왔을 것입니다. 심의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때에 단 한 가지 뿐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다윗을 만나러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심의는 급하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가서 다윗 왕을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용서를 빌었어요. 1,000명을 왜 데리고 갔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신의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빌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야, 심의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에 다윗의 부하 아비새 이 사람이 다시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심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죽어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강력한 말로 아비새를 막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참 놀랍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의 제 위에 오른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벌하지 않고 도리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기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이기 때문에 시므이를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다 하라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올릴 때에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정도 우리는 함께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스스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게 된다 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고 헌신된 인간관계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그 여정 중에 다윗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르실레는 이스라엘이 다윗을 저버리고 압살롬을 따를 때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아주 큰 부자였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아주 넉넉하게 베풀어서 다윗과 신하들과 그 군대가 먹고 마시는 것에 또 그 모든 지내는 것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참으로 귀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때 수천 명,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만 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재우는 그런 엄청난 일을 바르실레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한 것은 대단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따르던 때였습니다. 압살롬과 압살롬을 지지하던 그 대다수의 무리들에게 크나큰 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이런 정치적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왕에게 꼭 필요했던 그런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그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자기가 바르실레를 잘 돌봐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바르실레는 이 다윗의 호의를 아주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바르실레는 자기는 다윗에게 누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상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또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못한다 말을 합니다. 이때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한국 할머니 두 분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한 분은 80세 중반 정도 된 할머니시고 다른 분은 90세가 좀 넘은 할머니세요. 근데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80세 중반 정도 되신 그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걔는 아직 어려,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그렇게 연세가 드셨어도 여전히 몇 살 아래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예, 바르실레가 여든이었어요. 아직 어리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예.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좋은 음식과 좋은 노래를 즐길 줄을 모릅니다. 그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왜 왕 곁에서 영광을 누리고 즐거운 세월을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섬길 수 있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잠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방향으로 동행하다가 그만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나이가 지긋한 바르실레는 아무런 사심 없이 온 마음으로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르실레를 존중해서 귀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 가는 길에 복을 빌어주었어요. 왕이 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서로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 충성스럽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다윗과 바르실레처럼 충성된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이런 충성된 관계 가운데 서로 받은 복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종의 마음들을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왕의 지위를 되찾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참 성숙한 종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다윗은 자기를 배신한 유다 지파에게 먼저 화해의 그 손을 펼쳤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넓은 사랑으로 가슴에 품는 참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은 가장 연약할 때에 다윗을 악한 말로 자기를 짓밟고 거짓된 말로 비난하며 저주를 퍼뜨렸던 그 심의에게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독한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오히려 기억하며 뉘우치는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떨면서 용서를 비는 심의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종된 그 마음을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바르실레 사이에 있었던 그 충성된 사랑과 서로 존중하는 헌신된 관계를 우리는 오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하며 감싸주는 그런 이런 복된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축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